정우영 선수가 이제 그 특유의 스피드가 있잖아요. 자, 정우영 선수의 이제 교체 투입으로 이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이 눌려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를 네, 만들기 시작하네요. 네, 정우영 선수와 닐스 페테르센도 들어갈 때 일어나는데 카드가 나온 건 아니죠. 정우영 선수가 볼만 건드린 데이비스 도하니치가 따라붙었는데요. 다시 마네 초모팅 자 왼쪽 아, 상대수 네. 반대쪽 슛으로 막았어요. 헤드 그리고 골 선취골을 기록하는 바이에른 뮌헨 그나브리 선수입니다. 이쪽으로 파고드는 선수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시죠. 아, 이 패스 앵글 좋았죠? 네네. 저기서 한 칸 앞서는 건 옵사이드 트랩을 거는 것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었었는데 저렇게 측면을 허락하니까 다시 한번 중앙에서 아, 멋진 골이 터지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이 슈팅은 막았다기보다는 맞았죠. 뮌헨 선수들이 좀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은 아, 일단 보시죠. 여기서 지금 아, 헤더 슛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됐어요. 네. 달려오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마지막 슈팅을 항상 중앙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이 피치 전체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측면으로 전개를 했다 다시 중앙으로 오는 패턴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자, 좋은 패스 연결입니다. 반대쪽으로 합니다. 사디오 마네! 마네! 슈팅! 최근에 이제 리버풀 부진이 바로 사디오 마네가 빠져서 그렇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아, 물론 그런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네. 그리고 또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증명하네요. 방금 해주신 말을 마네가 피치 위에서 증명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긴 패스 연결. 아, 사디오 마네. 아, 네. 발바닥과 인사이드를 이용한 긁어오고 밀어주는 아주 좋은 터치였습니다. 자, 김미의 패스 연결 받아서 다시 슈퍼모팅 슛! 슈퍼모팅! 다시 한 골 추가합니다. 아, 지금 기습적인 패스 연결에 아주 빠른 선택이 돋보였어요. 지금 정통 스트라이커 다운슈팅이거든요. 네, 2-0이라는 스코어. 전반 32분인데 아,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자, 지금 굉장히 좁은 네. 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포스트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만 노릴 수 있는 좋은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슈퍼모팅이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잔의 패스 연결. 그것도 마티아스 긴터를 앞에 두고 슈팅. 이건 김미희. 자, 길게 전방쪽 오른쪽 측면으로 붙여줍니다. 마즈라위. 엄청나네요. 정확한 패스 연결을 받아서 마즈라위. 오른쪽에서 마즈라위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자, 자네가 주고받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연결합니다. 살짝 다시 뒤쪽으로. 자네 야, 왼쪽으로. 그리고 네. 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자, 셀딜리아의 패스 연결입니다. 덜리트. 오, 셀딜리아. 아, 샤데입니다. 샤데가 오른쪽으로 왔군요. 와. 아, 알폰소 데이비스. 야. 이건 축구인가 럭비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바디 체크를 강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는데요. 네. 네,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아, 정말 야무지게 들어갔네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연결합니다. 그나브리. 그나브리 가운데로 주고 받고 좋아요. 그나브리 골대를 때렸습니다. 아, 올 시즌에 가장 많은 골대를 때리고 있는 바이에른 또 한 번 골대를 때립니다. 빠른 타이밍에 결정적인 슈팅까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지만 포스트가 아니라고 하네요. 자, 올 시즌 7번째 이 골대를 때리고 있는 바이에른 자신의 볼 처리는 간결하게 해버리고 자, 김미의 패스 연결. 자네가 오늘 가운데에서 받고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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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적인 골입니다. 아, 자네가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다소 실망스러웠던 슈팅을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자네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네. 자, 그나브리 초모팅에 이어서 이번엔 자네까지 골을 기록합니다. 3-0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크게 앞서가는 바이에른 뮌헨. 오늘 경기 전까지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가져가고 있었던 플래켄이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슈팅이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자네 그리고 초모팅의 패스 연결. 자, 이 왼발 슈팅 휘어져가는 거 보세요. 계속도 완벽했지만 저 슈팅의 뒤에 실려있는 파워 네. 그 파워가 자네가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네가 정말 자네 맞는다라고 와. 물어볼 정도로 최근에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죠? 아, 그렇습니다. 시간은 뭐 세 골 이상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긴 한데요. 빠졌어요. 네, 그대로 골! 다시 한 골 추가합니다. 결국은 사드 마네까지 자네 마네가 다 골을 기록합니다. 프라이브르크의 수비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맨마킹을 가져가고 있지 못하니까 미넨의 창것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르로이 자네가 골을 기록한 지 딱 3분 만에 다시 사디오 마네가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4-0이 됐습니다. 아, 오늘 리나르트 선수가 지금은 또 실수를 했고 환상적인 지금 포물선을 그리는 골이 나왔어요. 아, 키를 살짝 넘겼습니다. 기술자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넘어오는 패스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물론 리엔하르트의 어정쩡한 포지션도 문제가 됐지만 고집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올 시즌 리그에서는 한 개의 도움만 기록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나갈 때 본인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네. 1대1을 하더라도 동료를 이용하면서 1대1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에는 아예 눈을 닫아놓고 본인의 1대1만 가져가야 되니까 수비도 상대하기가 쉬운 거죠. 민이었습니다. 정우영. 저런 연결들 때문에 양쪽 풀백들이 과감한 오퍼래핑을 가져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갔고요. 2005년생. 네, 이펠 선수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죠. 자, 그나브리. 그나브리 앞쪽으로 줬습니다. 다시 한 골 추가합니다. 교체 투입된 자비체 추가 골. 이 처진 분위기를 좀 반전시킨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압박을 하는 형태라든. 김미희 선수가 쓰러졌다 일어나는데 지금 카드가 나온 건 아니죠? 정우영 선수가 지금은 볼만 건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제 앞서 마즈라에와는 다른 패턴이거든요. 순식간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프라이브르크가 이제 올 시즌 보여줬던 수비력이 완전히 좀 무너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나브리 뛰어줬습니다. 헤더! 골! 네. 여섯 번째 골이 네, 마티스텔에게서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티스텔의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바이에른 뮌헨에 조금 부족했던 바로 그 인간미를 채워주네요. 여태까지는 인간미가 좀 부족했거든요. 네.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 좋아요. 왔어요. 네. 지금은 또 수비에 저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앞쪽에서 방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네. 발리 슈팅이 제대로 임팩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사프트가 제대로 슈팅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5-0으로 지는 것, 5-1로 지는 것. 패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만 알리안차 아레나에서 이제 골을 기록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프라이브르크 선수들에게는 위로가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대로 끝내네요. 네. 주심이 추가 시간을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프라이브르크의 슈퍼선데이 두 번째 대결 5-0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브르크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프라이브르크는 분데스리가에서 쉽게 지지 않는 팀이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어울리는 과정과 결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릴 정도로 알리안차 아레나의 미네는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카메라가 초보팅 선수를 오랫동안 비춰주는데 그만큼 오늘 선발 출전에서 좋은 날을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선제골을 기록을 하는데 빠른 시간에 선제골이 났기 때문에 미네의 공격력이 더 강해질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여를 했던 모든 선수들이 아주 훌륭한 피니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라이브르크는 오늘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뭔가 좀 얻어가려고 했는데 손에 아무것도 못 쥐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기롭게 경기를 시작을 했고 정말 용기 있는 빌드업이라든지 전방 압박을 가져갔습니다만은 오늘만큼은 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자, 5-0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대승을 거두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중계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인츠와 쾰른의 경기 10월 20일 토요일 새벽 3시 20분에 함께할 수 있고요. 자, 프라이브르크와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는 10월 20일 토요일 밤 10시 20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9시 50분에는 이제 프리뷰쇼도 함께할 수 있고요. 자, 호펜하임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최근에 이제 호펜하임도 상승세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는데
이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또 원정에서 오늘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